VMware 화면에서 원래 컴퓨터 화면을 왔다 갔다 할 때 넘버락키가 켜졌다 꺼지면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안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. 찾기에서 OSK 또는 화상 키보드 아니면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실행해서 OSK라고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. 화상 키보드 앱이 나타나면 오른쪽에 옵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숫자 키패드를 우선 켜줍니다.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이 넘버 락키가 켜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클릭을 해서 파란색을 없애줍니다. 그러면 이제 VMware 화면 안에서 원래 컴퓨터 화면으로 빠져나올 때 넘버락 온오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. 끝!